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게 투병입니다. 투병.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려면 딱 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를 알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두 가지. 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피 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기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중에 이 투병이라는 싸움이 제일 심각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무슨 병과 싸우는 게 제일 심각해요? 암이라는 병이에요. 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자들이 그 나의 적, 그 암, 그 암이 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암이 뭔지 몰라. 그 병이 왜 생겼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되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뇨 걸렸다? 관절염이 생겼다? 재수가 없이 그 병에 우연히 걸린 것처럼. 원인은 몰라. 모든 것에는,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원인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죠. 아, 이러이러해서 내가 건강했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됐구나.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알고 그 병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기.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 병에 걸렸냐. 이거를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왜? 이거를 알게 되면, 아하, 이래서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됐구나. 이걸 알면 해결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근데 그냥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무슨 암입니다. 참 나는, 팔자도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재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 원인 제공자라면, 나에 대한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없어. 나는 똑같은 나야.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막연해. 그러면 날까 안 날까도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재수에 달려 있어. 재수 좋으면 나을 거고, 운 나쁘면 안 나을 거고. 그렇게 막연한 투쟁, 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질병을 왜 우리 몸에 왜 병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암이니 동맥경화니 무슨 고혈압이니 관절염이니 뭐 이런 병이 왜 생기냐. 그러면 옛날에는 뭐 탓을 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병들을 주로 무슨 병이라고 불렀어요? 성인병.
암도 성인병에 속했습니다. 그 요새는 성인병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옛날에. 성인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그런 질병들의 원인은 내가 뭐가 됐기 때문이다? 성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이도 뭐, 한 50 이상 지나면, 거기서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더 많은 병에 걸린다. 모든 병의 기본적 원인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왜 그게 성인병이라는 말이 없어지게 됐어요? 나이 안 먹어도 젊어도 어떻게 걸려. 옛날에는 당뇨병 그러면 적어도 50 넘어야 되고, 암은 한 60, 70이 돼야 걸리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30대에서도 암 걸리고, 20대에서도 걸리고, 예. 아, 이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구나. 예,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이 때문이 아니면 뭘까? 가만 보니까 뭐가 달라지면서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서 아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리던 병들도 어떻게 해요?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달라지니까 이런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병들도 이제는 차 타고 댕긴다고 운동도 안 하고 이래서 습관이 달라져서 생기는구나. 그래서 성인병이란 말은 폐지해버리고 무슨 병?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나쁜 생활이, 생활 습관이, 나쁜 생활 습관이 되면 나쁜 병에 걸려. 그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병에 걸린 그 이유도 뭔가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 자체에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아, 이게 생활 습관의 문제구나. 이러다가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드디어 뭐를 발견했냐면 아,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여러분. 아, 여러분의 몸에 병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간암이 발생했다. 그 말은 내 간을 구성하는 정상적인 건강한 간세포가 암세포라는 이상하게 변질된 모양도 모든 기능도 성능도 다른 나쁜 암세포라는 세포로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아, 병은 세포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거예요. 모양도 변하고, 네. 모양이 변하면서 뭐도 같이 변해요? 성질도 변해요. 네. 아, 그러면 이 세포의 모양과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파고 들어가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세포 속에 세포의 모양과 성질을 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컴퓨터처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컴퓨터처럼 거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변하면 세포의 모양도 변하고 성질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는 모양도 이쁘고 성질들이 다 좋아요. 만약 세포들은 서로 이렇게 만나면 서로 대화를 해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세포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나눠주고 또 나눠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포의 모양도 성질도 변하면 암세포가 되면요. 세포들이 대화를 안 해요. 성질이 아주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네. 네. 그 나쁜 세포가 돼요. 그래, 그리고 이 암세포들은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아주 이기적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세포들이 왜 그렇게 됐냐? 이제 그렇게 세포들이 변질이 되는데 변질되는 것은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 뭐가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세포 안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 유전자가 변질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은 그건 뭐예요? 그 어디 있어요? 하드에 있어요. 하드. 그래서 하드를 꺼내 가지고 탁 볼 수 있어요. 보면 하드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깔려 있어요? 글자로 깔려 있어요. 글자로. 예. 그 컴퓨터 글자는 어떻게 된 글자, 어떻게, 무엇과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알파벳이. 철자. 1하고 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0, 1, 0, 0, 1, 1, 0, 0, 1, 1, 또 여기 1.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0하고 여기 1하고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 버리면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거 꼭 같은 원리예요.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글자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몸의 유전자 글자는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A, G, T, C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글자는 무엇을 나타냈죠?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슨 내 마음 속에 있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글자를 종이 위에다 쓰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뜻이 어디로 가요? 종이 위로 갑니다. 나타나는 글자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G, A, C, G, T, T, G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1과 0의 뭐가 달라지면,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이 프로그램을 결정해주는 유전자 글자. 이 유전자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염기서열. 그래서 이 A, G, T 뭐 이게 염기에 붙인 부
호에 불과해요. 염기가 네 가지야. A 염기, T 염기, C 염기, G 염기. 그래서 이걸 배열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A하고 여기 G 배열 순서가 바뀌면 이 유전자는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왜? 뭐가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상구. 이상구. 이렇게 배열 순서가 바로 되어 있으면 이상구야. 그런데 여기에 이응이 순서가 바뀌어서 1로 가고 여기에 있던 시옷이 이리 오면 뭐가 돼요? 이상구가 이 악구가 돼버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세포도 꼭 그래요. 유전자의 배열 순서. 예. 그 왜 달라질까? 이래서 유전자의 배열 순서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가 또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거 전혀 못 배우던 요즘 아주 그냥 새롭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혹은 유전자가 뭐예요? 비활성화됐다. 유전자가 작동하기도 하고 유전자가 작동을 멈추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은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자, 유전자의 문제는 이 유전자 글자, 과학적으로 하면 뭐? 염기 서열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염기 서열에는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꺼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켜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알게 되었습니까? 유전자는 변한다.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변한다. 유전자가 정상 상태에 있다가 비정상 상태로 변하면 그때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한다.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참 웃겼죠. 유전자는 변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 놓으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유전자는 변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유전자 변한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버렸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특히,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유전자 변하는 건 이제 뭐, 다 상식이 돼버렸어. 왜? 어떻게?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러분, 뭐, 이때까지 여러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변이가 됐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모양도 바뀌고,
또 뭐예요? 성질도 바뀌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BA 뭐 5번까지 계속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된 바이러스 종류가 뭐 수십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변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이 참 묘해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네,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다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만 갈까요? 비정상으로 변질이 됐다가 도로 다시 어떻게? 네,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뉴 스타트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이제 배워서 가야 돼. 네. 아, 유전자는 이래서 변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타임 잡지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지금부터 뭐 한 12년 전이네요. 그렇죠? 타임 잡지 표지에 아주 큰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기사냐? 유전자는 변한다는 기사입니다. 전체 현대의학계에서 오랫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왔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드디어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 유전자가 안 변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으면 나는 그 나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알았던 그 나쁜 병을 앓게 되는 뭐예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유전자가. 네.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왜? 유전자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자, 운명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Destiny라고 부르는데, 그 있죠? Destiny. 자, 여기 보면, your, 당신의 운명이 is not, 아니다. 뭐가 당신의 DNA를, 미국 사람들은 유전자를 DNA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면,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이게 막, 이 정도로 놀라운 뉴스였어요. 유전자는 변한다. 자,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에 달렸어.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가 변한다면 더 이상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현대의학은 생물학은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변화할 수는 있어도 후천적으로는 절대 인간이 일단 태어났다. 그러면 유전자는 변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New Science. New Science이라는 말은 새로운 과학, 새로운 학문. New, 새로운 과학. 뭐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Epigenetics라고 부르는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저도 저런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 Epigenetics라는 학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이제 한 25년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기 이제 에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네틱스란 말은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자학 혹은 유전학. 네. 에피는 후입니다. 후. 옛날의 유전자학은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후천적으로도.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에 걸릴 수 있다. 그 유전자가 후천적으로도 변한다. 자, 그러면 왜 변할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신 것 가지고 유전자의 변화는 무엇과 관계가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생활 습관 맞아요. 예. 네.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 문제구나. 생활 습관이 문제지만은 생활 습관이 왜 문제일까는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활 습관이 유전자 상태에 뭐를 미치는구나? 유전자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변하면 그 생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유전자가 나쁜 쪽으로 변하면 나쁜 병이 걸리게 뭐예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한다.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나쁘게 변질돼서 나쁜 병에 걸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뭐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돼. 자, 그러면 생활 습관이란 것을 바꾼다는 말. 이제 뭐 그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식생활 습관, 운동, 뭐 휴식, 물 마시는 습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네. 그런 것도 물론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은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환경입니다, 환경. 아시겠죠? 지금 우리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서로 유전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산돼지입니다. 털도 많고, 예.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송곳니, 그리고, 그 다음에, 집돼지입니다.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요? 환경, 그리고 식생활, 여기에 따라서 꼭 같은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온 것이 집대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이 산돼지들은 이게 아주 길게 자라요. 집돼지들은 거의 다 뭐예요? 있는 둥, 많은 둥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집돼지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송곳니를 뭐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돼지의 이 유전자 변화 현상은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이야. 산에 사느냐, 집에 가축으로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유전자 상태가.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집돼지는 송곳니인데, 코끼리에게 이 송곳니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상아예요, 상아. 상아인데,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에 상아가 없대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래. 예.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모양이에요. 자,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아 없어. 그러니까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유전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반짝 켜지고 꺼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비활성화되면 이게 만약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졌다면 상아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유전자 군, 이 상아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 유전자들이 참여를 해요. 근데 이 모든 유전자 군들이 비활성화돼 버렸다는 거죠. 유전자 꺼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외부적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을까? 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동일해. 같은 지역에서 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야,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60만 마리가 죽고 40만 마리밖에 안 남았대. 왜? 밀렵입니다. 상아 때문에. 코끼리가 살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뭐를 피할 수 있었고, 밀렵,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총소리가 꽝 났어요. 아주 코끼리 가족 24마리가 놀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더 살펴보니까,
상아가 제일 큰, 그리고 힘도 제일 센, 삼촌 코끼리가 없어졌어.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몰려가서 보니까 그 삼촌 코끼리가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 있고, 뭐가 잘리고 없어요? 네, 상아가 잘려나가고 없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코끼리들은 이 감성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새끼들이 죽으면 어떻게 그 코를 가지고 다 만지면서 울고 그래요. 야,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 여러분, 엄마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새끼들도, 내 새끼들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뭐예요? 마음을 품는다.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유전자에 전달된다. 그래서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 그래서 그 꺼지면 그 꺼진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후대 유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꺼진 유전자를 받은 새끼들은 상아가 안 생긴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이야. 그렇죠? 내면적으로 코끼리가 받는 충격 이런 건 없어. 예. 근데 여러분, 산돼지가 집으로 와서 집돼지 유전자가 변해서 집돼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집돼지를 산으로 보냈다. 환경에 변화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다시 산돼지가 될까요? 여러분, 다시 산돼지가 안 되면 여러분 암도 안 나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병이 나야 되잖아. 아시겠죠? 그렇죠. 뭐를 변화시켜서?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뭐? 생각. 이거예요. 어떻게 확신이 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달리해야 돼. 예. 그래서 암 걸려서 가장 잘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안 나면 어떡하지? 맨날 안 낫는 생각만 한 사람. 예. 그래서 이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몸 안에 뭐를 확 바꿔야 돼요? 분위기. 분위기. 그래서 뉴스타트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를 하면 내 마음 속 분위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이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철저히. 예. 네. 그래서 부정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긍정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때까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식생활도 안 바뀌고, 외부적 환경도 그대로요, 내부적 환경 전혀 변한 거 없어. 그러면서 암세포만 자꾸 죽여. 항암 치료를 해서, 그러면서 뭐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력만 자꾸 뭐요?
파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낫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또 제발. 왜? 내가 암에 걸린 원인 그 자체는 뭐예요? 그 환경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자, 외부적 환경의 영향도 받고, 자, 환경.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내면적 환경. 이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을 다 바꾸면 생활 습관에 완전한 뭐예요?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채식 시작하시고 운동 안 하던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 내면이 계속 어두우면 여러분 이게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있는데 어느 쪽 환경이 더 강하게? 내면적 환경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얘기가. 도대체 코끼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 내면의 생각, 마음가짐, 내면의 내 마음속에 품은 뜻,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꿈꿔줄 수도 없었던 얘기예요.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우리의 생각, 뜻이 어떤 과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그 유전자를 변질시킬까. 그런데 이 변질된 유전자들은 뭐만 바뀌면? 자,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 바뀐다? 환경. 무슨 환경?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도 변하게 돼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이때까지의 내면 외부적인 환경에 그 영향으로 유전자 나쁘게 변질돼서 지금 병에 걸렸다면 이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유전자가 여러분이 지금 환경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네. 설악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경의 변화, 특히 외부적 환경의 변화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 마음속에 강조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야, 공기가 이렇게, 공기 맛이 달라. 와, 설악산이 이렇게 멋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환경, 외부적으로 환경은 변했는데, 마음은 계속 서울에 가 있어. 그리고 맨날 전화해. 이렇게 되면, 안 바뀐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아,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네. 정말, 환경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여기 있으면 그냥 뭐예요? 숨만 쉬어도 낫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여러분이 관심을 두셔야 돼.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쌍둥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생겼어. 유전자가 다 같아요. 이 유전자가 둘 다 꼭 같은 쌍둥이를 무선성 쌍둥이라고 불러? 일란성 쌍둥이라고 불러.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검사하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뇌세포를 검사를 해보면, 뇌세포에도 유전자가 있거든. 그 뇌세포 유전자 중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밝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물질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야, 기쁘게 해주는 거. 엔도르핀. 그렇죠?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자,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사람이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기쁘고 그래요. 자, 근데 보면 이 아들 지금 현재 7살인데 6살 때까지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씩씩하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6살 때부터 지난 1년 동안 얘는 7살이 됐는데 좀 심한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자,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전혀 안 기쁘다 이 말입니다. 안 기쁜 이유는 뭐가 생산이 안 돼서? 예,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서 안 기뻐. 엔도르핀이 얘는 여전히 엔돌핀을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 엔돌핀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엔돌핀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의 뭐도 조절하고 있어요? 마음도. 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도 다 똑같아요. 다 마음의 병이나 몸에 생기는 병이나 다 같이 유전자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앞길이 보여,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내가 선택을 잘했다. 예. 이렇게만 나가면 유전자는, 변질되었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를 나쁘게 변질시키려고 여러분이 무슨 술을 써봤어요?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나빴을 뿐이에요. 외부적으로도, 뭐요? 또는 내면적으로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만, 이 환경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바꿔주시면 여러분 유전자는 비정상으로 변질돼서 병을 일으켰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왜 박수 쳤어요?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네? 왜 박수? 이 박수 친 것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요. 무슨 유전자가 켜져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무슨 환경에 지배를 받았구나? 내면의 환경에 지배를 받았고,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분위기가 좋아졌어. 뭐 때문에? 희망이 생겼어. 그렇죠? 아, 그러네, 정말. 희망이 보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 희망이라는 것이 막막하던 마음에 다시 희망이 들어오면 내면적 환경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내 내면의 그 마음, 아, 희망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탁 들면서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어, 안 썼어? 여러분이 일부러 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켜지니까 엔돌핀이 생산이 되니까 박수를 칠 기분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유전자가 그러니까 잘 켜지는 사람이 빨리 나요. 그런데 박수 친 사람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수 안 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유전자는 꺼진 게 되게 세게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켜려면 어떻게? 예,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엔돌핀 유전자가 아주 많이 꺼져 있구나. 비활성화가 많이 돼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이제 마음이 기쁘지고 하니까 박수를 쳤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박수라는 것은 치면 칠수록 유전자가 더 확실하게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칠 기분이 될 때까지 나는 안 칠 거야. 그런 결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박수 칠 기분까지는 안 됐지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확실하고, 그렇죠? 희망은 생기는데, 아직도 내 엔돌핀 유전자가 너무 심하게 꺼져 있어서, 우울증에 가깝게 꺼져 있어서. 자, 보세요. 얘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요. 생각의 차이에요. 이 쌍둥이니까, 같은 집에 살아야 안 살아요? 같은 집에.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예. 네.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자고.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요. 예. 네. 꼭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만 다른 거예요? 이 내면의 환경이 각각 두 아이가 다 달라. 네. 어떻게 됐냐면, 지난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독감에 걸렸어. 그래서 너무너무 엄마가 고생을 하느라고 한 2주 동안 얘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 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낳고 나서도 엄마가 아픈 동안에 얘는 이렇게 우울해져 버렸어. 얘는 전혀 변화 없고 씩씩하고 명랑하고 괴로워. 얘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는 왜 우울해져 버렸냐면 물론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야. 왜 꺼졌게?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돌봐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침밥도 좀 굶고 막 엄마가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얘는 생각을 부정적으로 한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한다. 응? 여러분, 애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만큼 아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 얘가, 아니야,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해. 아, 그때 아파서 그랬는데, 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래도 쟤는 뭐예요? 그게 맞대요. 그 사람의 뭐가 달라? 이 두 쌍둥이의 뭐가 달라? 생각이 달라. 자, 생각이 유전자 영향을 미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돌보면, 화초. 화분 하나라도 정말 맨날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그 내면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맨날 그 신경질 나고 막 이런 내면의 환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 조심하세요. 네. 문자, 기분 나쁜 문자, 뭐 신경질 나는 문자, 짜증 나는 문자. 그런 거하고 좀 멀리 하시고, 여러분 내면의 환경을 아주 아름답게 유지시키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수 안 치세요? 자,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부를 해도 내가 박수를 치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애들도 정말 뉴스타트에 와서 이거를 배우면 충분히 나아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박수도 어떻게 열심히 치자. 내가 기분 나는 만큼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뭐 하자? 오버하자. 뉴스타트에서는 오버를 해야 돼.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책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부리는 주책은 그거는 뉴스타트 주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 주책은 아주 좋은 주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다고 그런 거죠.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일부러라도 오버하시고 주책하시고 이 긍정적인 면으로는 확실하게 오버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유전자가 잘 켜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강의 내용을 다 들어보시고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환경만 잘 유지해주면 그렇죠? 내면적, 외부적 환경을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유지해주면 여러분 나는 유전자는 뭐 의사 손에 맡길 수도 없어요. 나는 내 유전자는 나쁜 생활 습관, 나쁜 환경 때문에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다시 환경을 회복시키면은 내 유전자는 나빠진 것처럼 좋아지는 것도 뭐예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날 수 있다! 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벌써 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웃고 함성을 치면 왜 유전자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더 강력하게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자, 그럼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암 환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네. 여러분만 몸에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몸에도 있어. 근데 여러분하고 제하고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은 암세포가 사람의 몸에 생길 때마다 나는 몰라요. 나는 암세포 생긴 줄도 모르고 어디에 생긴 줄도 모르고 어떤 암세포가 생긴 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놀랍게도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라는 특수한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가 생긴 곳을 다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내면에서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걱정하고, 이럴 때 이게 제일 방해를 받아요. 왜 방해를 받는지죠. 이제 나중에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환경이 좋을 때는 이 T세포들이 잘 찾아갑니다. 암세포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탁 깔려 있어요. 이렇게. 다 꺼져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T세포가 암세포에 가장 근접해 하게 되면 이 유전자가, 빨간색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쫙 켜지면 이 동글동글한 암세포, T세포들이 길쭉 넓적해집니다. 이렇게 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쫙쫙 뿌려주면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팍싹 주저앉아 죽어버려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꺼졌던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켜지게 돼 있어.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모든 것, 모든 것이, 자, 전기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뭐를 받아서 켜져 있어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켜져요. 이 유전자도 꺼진 유전자, 켜지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 켜져야 돼. 힘을 받아야 돼.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합니다. 생기.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유전자 빨리 켜지고, 그 생기, 내가 얼마나 정말 빨리 치유가 될까 안 될까는 이 생기에 달려서. 그래서 우리 생기를 우리가 보통 힘내 그러잖아요. 기가 푹 죽어 있을 때 힘내라고. 여러분, 힘내라고 말만 하면 안 되죠. 힘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사랑을 해줘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뽀뽀도 해주고. 힘내.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 뽀뽀를 해주면, 어떻게, 조금 웃어요. 왜? 엔돌핀이 찔끔 나오니까. 그러면, 뭐가 그 생기, 힘의 본질이에요? 사랑이죠. 그렇죠. 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아름다운데도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면 힘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힘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인데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크, 멋있네. 그러면서 암세포가 죽어. 내면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왜 엔돌핀이 나올까? 유전자 켜질까? 그것도 엔돌핀 유전자 켜졌을 거예요. 그것도 힘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 힘은 뭐 속에 있는 거예요? 강의 속에 있어. 강의 속에 있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강의 속에 뭐가 있을 때만 힘나요? 강의 속에 진실을 발견한다. 맞죠? 강의 속에서 거짓말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 웃기고 있네. 유전자 켜졌던 것도 어떻게? 꺼져요. 이상구 박사 사기꾼이네. 이렇게 되면 유전자 꺼지죠. 그래서 진, 선, 선을 알면, 고맙다는 것을, 감사하다는 것을 알면, 그 안, 알므로 말미암아 진실 속에 있는 힘, 생기, 선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힘을 내가 알아서 그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진선미가 잘 뭐예요? 섞여진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여기 오셔서 생기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기를 받으려면 강의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난 날 수 있구나 이런 진리를 알고 아 이렇게 수고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감사하다 아 정말로 외부 환경 설악산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까지 전혀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는 치료는 해보신 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정말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암세포 속에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와!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